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의 이유빈 사무관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식약처에서 시판 안전관리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와 같이 ICH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인쇄된 그 책에 있는 것보다 좀더 이렇게 PPT 자료를 추가를 해서, 아마 그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앞에 PPT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고요. 먼저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시판후 안전관리, 약물감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토리 하모니제이션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한국에서 진행되거나 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식약처 내 의약품안전국의 의약품안전평가과 맨 밑에 있는 시판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일을 먼저 이제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자발적 보고에서 나타나는 국내 허가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해외 허가사항에도 없는 정보들은 저희가 시그널 정보로 디텍팅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은 부작용 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해외나 국내 안전성 정보 보고들은 저희가 허가사항 변경 조치나 이런 라벨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안전관리에서 큰 틀을 이루고 있는 재평가, 재심사,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의무화된 RMP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의 결이 다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중대한 사망이나 장애나 또는 입원 이상의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의약품 시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저희가 소통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규제기관, 전 세계 규제기관들이 현재 이런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시판전에 수집된 자료로서는 너무나 적은 임상시험 증례나 또는 임상시험 대상 또는 이제 소아냐 고령자에 대해서는 많이 제외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계획된 그런 절차에 대해서만 진행이 돼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짧은 기간 동안에 수집된 자료로서 시판 후 안전성 정보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점인데요. WHO는 파머코 비질런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과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런 액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디텍션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평가, 아니면 이 평가 디텍션과 평가에 대한 그런 이해,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이나 또는 다른 어떤 관련된 문제들을 그런 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또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판 후 모니터링의 그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굉장히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하이 리스크 그룹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의약품 아니라 다른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 또는 다른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저희가 다시 재정립을 할 수가 있는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사법 제37조의 3에
정의를 하고 있죠. 우선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시편을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편은 안전관리로서 그 포스트 마케팅 세이프티 컨트롤이나 또는 그 재심사, 그다음에 재평가, 그다음에 그런 AE나 ADR 같은 경우 리포팅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업무를 그 기업에서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법 37조의 2 외에 37조의 4에 보면 이그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에 대한 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총리령으로 보면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런 그 안전관리 책임자의 그런 의무나 또는 네, 그런 이런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다음에 제조업자의 의무, 그다음에 수입자의 의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전에 시편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심사나 또는 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고시로 운영하던 것을 총리령으로 상위 입법해가지고 의약품 시편의 안전관리 기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ICC 그 가이드라인 2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별표 4에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관리 책임자 제도는 200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의무는 14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년에 별표 4의 3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국의 그런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이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처음에 재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8년부터 자발적 AE 또는 ADR 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1995년도에 재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신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시판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큰 획일점을 그는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201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서 많은 시판의 안전관리 업무가 지원을 받아서 확대가 됐었는데요. 2014년도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RMP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RMP 계획서를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한 이제 모식던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에 허가가 된 이후부터는 재심사 제도가 4년부터 10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4년은 4년과 6년, 신약이나 또는 신약과 염이 다른 제품들은 4년이나 6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몇년 전에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 10년까지 재심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지만 품목 갱신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하던 품목 재평가 제도는 현재 특별 재평가 제도만 남아 있습니다. 2017년까지 정기 재평가 제도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허가 이후에는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심사 제도에 따라서 새로운 뭐 시판의 사용성적 조사나 또는 특별 감시나 또는 시판의 임상시험 같은 것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안전성 정보 보고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평가 제도가 1975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19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에서 6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MP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신약과 희귀의약품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의 성분이 다르거나 또는 염이 다른 경우는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 보고 AE 또는 ADR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업과 그 다음에 의료 전문가, 약사나 의사, 그 다음에 소비자 또는 환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국내에 지정된 27개 한국 의약품 안전 지역의약품 안전센터에서 부작용 보고를 진행을 해주시고 있고요. 현재 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케어스 시스템을 통해서 부작용 보고가 되고 안전관리원은 주기적으로 식약처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된 자료를 분석 평가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 서한이나 레터를 내거나 또는 허가사항 변경이나 또는 판매 중지 또는 회수 또는 뭐 나아가서는 품목 취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해외 규제기관과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7개 지역의약품센터입니다. 27개 지역의약품센터가 현재 전국의 대형 병원과 그 다음에 약사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역의약품센터에서는 해당 그런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약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성 정보 보고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의약품센터의 역할입니다. 우선은 그런 지속적인 안전성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할 지역의 그런 의료 전문가나 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그 약물감시센터를 그 기관 내에 마련을 하고 기관을 위한 오피스, 그 다음에 관련 직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전산화된 데이터로 해서 케어스 시스템에 보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부작용 보고 ICSR 개별 이상 사례 보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아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보고 수는 저희가 1위를 차지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건수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2016년부터 굉장히 높은 기울기로 부작용 보고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25만 7천 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누적으로는 159만 9천 건이 보고가 되어 있고 이 많이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앞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 케어스 자료로 들어온 자료와 그 다음에 그 국외 자료가 같이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 해서 2018년도에는 저기 34건의 안전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규제기관의 정보를 통해서는 93건의 안전성 정보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레귤레이터리 하모니제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에 ICH 정회원으로 한국 MFDS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이내에 2021년까지 의무사항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현재 국내 내 한국에서는 지금 E2B, R3, 그 다음에 M1에 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행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 E2C, R2나 E2D나 E2E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관련 규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2C, R3, E2B, R3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용어 메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드라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교육 기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올해 9월, 지금 9월이죠. 9월 15일로 한국어 메드라 버전이 상용화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며칠만 기다리시면 한국어 버전이 상용화가 될 걸로 이제 대중 앞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E2B R3는 개별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이고요. 국내에서는 케어스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실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용어를 선택을 해서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기업이나 이제 대량으로 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엑셀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E2B R3는 테크니컬적인 면에 굉장히 중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셋이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러한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은 메드라나 그다음에 ISO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 IDMP 그다음에 코드셋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코드셋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널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개별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총리령의 그 별지 서식을 개정 진행 중에 있고요. 입법 예고는 끝나고 아직 개정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개정하는 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별도의 한국 내에서 부작용 보고를 위한 E2B R3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서를 현재 가안까지만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규정 개정과 더불어 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조금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께 저희가 그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재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 총리령 별표 4의 3에 보면은 이런 AE나 ADR 리포트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별지 70의 2호 서식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소비자나 그 환자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77호의 3호 서식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7조의 2호 서식은 기업이나 의료 전문가를 위한 서식으로서 저희가 E2B R3 서식에 맞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나 소비자의 경우에는 비전문가를 위해서 간단한 양식으로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R E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7호의 4호 서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계획서를 내시는 경우 정기적으로 그런 그 유익성이나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와 유사하게 재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들도 정기 안전성 정기 보고가 현재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2D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속 보고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는 15일로 신속 보고를 하고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약물 이상 사례, 사망이나 또는 장애 또는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에 대한 것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별표 4의 3에 보면은 그 해외 규제 기간에 회수에 준하는 조치 같은 경우에는 신속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정기 보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키즈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2E는 파마코 비질런스의 그런 플래닝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RMP 계획서의 그런 관련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파마코 비질런스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아니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드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은 그 시판화 안전관리나 아니면 사전 관리에 있어서 그런 용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후아트 용어와 그 다음에 메드라 용어가 아마 혼재되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H 가입 이전에 먼저 2013년부터 메드라 한국어 번역 작업을 식약처에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번역과 더불어서 ICH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2013년 메드라 버전은 16.0 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금방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를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MSSO와 논의를 하면서 작년 말에 마지막 수정본을 MSSO에 저희가 그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며칠 있으면 아마 공개가 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동의어는 한국어의 특징에 따라서 용어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간 작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복수 형태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한국어의 특성상 좀 유사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어 목록도 같이 제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2B R3와 관련을 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인 환경을 반영을 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상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1월 초에 아마 버전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추어서 식약처에서도 같이 파일럿 테스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QRC 시스템에서 A나 ADR을 보고할 수 있는 화면을 잠깐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게 해놨습니다. 보고서 정보나 환자 정보, 아무튼 약물 이상 사례, 검사 결과, 의약품 정보, 원 보고자 정보, 보고자, 그 다음에 뭐 주기 정보 같은 것들을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QRC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직접 부작용 보고를 하시면 그 안에서 메드라 용어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시고 수집된 부작용 AE나 ADR을 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XML 형식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드라 도입과 발맞춰서 저희가 메드라 스페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ICH의 승인은 받은 상태고요. 우선은 작은 규모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안전성정보 보고를 하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QRC 시스템 내에서 들어와서 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메드라 사용료를 내시지 않아도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스페셜 라이센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 61% 정도가 스페셜 라이센스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같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등록을 하실 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맞는 자료를 대출을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스페셜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에 스페셜 라이센스에 대한 저희가 승인을 요청을 했고요. ICH에. 그 다음에 그 같은 달에 ICH로부터 그런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SOP를
만들고 이러한 절차를 식약처에서 진행을 하면 가능한 걸로 현재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한국어 버전이 발간이 되면은 저희가 이런 스페셜 라이센스도 같이 진행이 할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매드라하고 후아트의 브릿지 파일은 원하시면은 물론 현재도 MSSO에서도 지금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식약처에 요청을 하시면 식약처에서도 브릿지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 목록은 MSSO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2B R3에 맞는 서식은 물론 현재 저희가 그 KRC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E2B 그러니까 E2B R3와 맞는 서식이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전자적인 표준이 어느 정도 도입되느냐가 그게 좀 한계였거든요. 이번에는 E2B R3에서 표준화로 삼고 있는 그런 전자적 그런 표준을 다 적용을 해서 현재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가장 달라진 거는 매드라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XML 형태로 그 자료의 전송이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게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드라와 E2B R3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 정보를 알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뭐 매드라 한글버전 상용화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라이센스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E2B R3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한글 매드라가 정착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상은 의약품 개발이나 아니면은 임상시험 단계 아니면은 그 이후로 시판 후 안전관리 쪽에서도 아마 이 매드라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윤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